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데요. 그러니까 요걸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 심플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포인트가 있어서 특히 요 별 때문에 더 어울려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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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this is the Superman individual. I'm always playing with the children's metal accessories. You can purchase this from me directly or get on Etsy.com and find Superman. What kind of shoe I have for today? Let's play with this. Accessory here. Okay,이렇게 묶어 놓으실 때는 그냥 저희가 다 안 풀어도 돼요. 그냥 요 정도만 느슨하게 해도 돼요.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다 됩니다. 이거 안 떨어져요? 끈에 묶이기 때문에 안 빠져요. 그 대신 제가 좀 이따가 빼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쉬워요. 여기 이제 끈이 이렇게 끈을 넣잖아요. 네. 그러면은 고리가 생겨요. 네. 이 고리에다 이거 걸은 겁니다. 네. 네. 걸리는 거라서 끈이랑 묶여 들어가기 때문에 빠질 일 없죠. 그리고 네. 지금 끈이 지저분하잖아요. 네. 이거를 끼워 놓으면 얘가 지저분해서 얘만 닦으면 되기 때문에 끈이 그렇게 안 지저분해져 보여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것도 그대로 이게 전 세계 저희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지금 이제 그러면 그 뭐야 그 발명을 한 거네. 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해외 쪽에 홍보하다가 이제 국내 여기 인사동에 한번 이렇게 소개해보자고 나온 거라서 이렇게 하시면 이 신발은 이제 이렇게 잔 신발은 하나밖에 없는 신발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왜냐면 신발들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똑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거기다 좀 다르게 해가지고 신으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한번 보세요. 어때요? 이렇게. 특이하네. 네, 특이해져요. 그래서 요거 번쩍번쩍번쩍 하니까 이제 어디 모임 많이 나가시잖아요. 모임 가시면은 인기, 연예인들이 신는 신발이 돼버려가지고 인기가 많이 올라가세요. 이거 토미 신발이잖아요. 네. 아, 그리고 아까 하신 것처럼 끈을 조금 더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요. 요즘은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묶기도 하시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요걸 그냥 이렇게 하셔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요. 여기다가. 안으로? 네,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넣어요. 요즘 이렇게 안 붙여낼까? 아, 요 안으로 넣으니까. 네, 네. 그렇게 넣으시면 그 티가 안 나잖아. 아, 요 안으로 넣어요. 네, 이렇게 넣어놓으면 크게 불편도 안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이렇게 신습니다. 예. 끈 묶어서 옆으로. 조금 무겁기는 무겁다, 이것보다. 30g이라 어떤 느낌이 발에서는 잘 못 느끼세요. 우리가 테스트 다 했어요. 5개를 다 채우고 나서 이렇게 눈 감고서 해보니까 무거우면 안 되지 사람. 예예예. 그래서 이제는 다 신발 가벼운 거 신는데. 아, 요즘에 이제 가벼운 거 많이 신는데 가볍다고 발이 편한 건 아니거든요. 가볍다고 발이 편한 게 아니어가지고 아웃솔 자체가 편안해야 돼요. 조금 무거워도. 그래서 너무 가벼운 것만 강조를 하는데 가벼운 거 신었다고 발이 편한 게 아니에요. 걷다 보면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또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요 신으시는 신발들, 우리는 저희가 만드는 신발들은 아웃솔이 조금 무거워도 걸으면서 편안해야 된다, 편안한 신발 그런 거 만들고 있습니다. 예쁘고. 의자도 이거 저희가 디자인 다 한 거예요. 이렇게 착용해 드리려고. 거울들도 그냥. 이사장도 문 닫는 가게가 참 많네. 지금 이제 요즘에요. 경기도 많이 안 좋아지고, 그, 여기가 또, 아니, 사람들이 요즘에 옛날처럼 모이지를 않아요. 모이지가 않아요. 네, 모이지. 중국 사람들 별로 안 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안 오고 있고, 왜냐면은 지금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 규제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안 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으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명동, 강남 다 그래요. 그렇더라. 네네네. 지금 예전에 임대자라고 이 써있는 붙어있는 데를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나오기 전에 다 나갔으니까. 근데 지금은 임대가 많아. 네, 지금은 이제는 안 그래요. 그리고 흔한 상품들이 다니까. 근데 그래서 저희는 흔한 상품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거 잘 모르는 걸로 가지고서 이제 홍보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인사동에 홍보차 나왔어요. 이제 전국적으로 요 매장을 확대시켜서 이렇게 해드리려고. 아,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제가.